오늘 우리 가족이 먹을 것은 저기 여러 가지 계란이랑 양파랑 뭐 버섯이랑 당근, 햄, 머위, 범똥 이런 것들을 하고 밥을 같이 버터에다 볶았어요. 새우도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짜장에 이제 오징어, 새우 이런 해물을 넣고 끓인 짜장에다가 짜장 소스를 끼얹어서 해물 짜장밥을 먹을 거예요. 아주 버터에다 볶아서 밥이 볶음밥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네요. 그리고 간은 삼삼하게 해서 짜장으로 이제 끼얹었을 때 비벼 먹을 수 있도록 밥을 했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집어 먹어봐도 너무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향기가 좋고 버터 향기 나고 햄도 약간 썰어 놓고 정말 맛은 일품이네요. 찰옥수수도 들어 귀리밥을 자색 고구마 귀리밥을 베이스로 깔았더니 아주 고급스러운 볶음밥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짜장 소스로 끼얹을 거예요.